레디 액션 컷. 어렸을 때는 만화가를 하고 싶어가지고요. 연습장에다가 샤프로 그림 그리고 대사 쓰고 뭐 이렇게 만화로 그런 잡지가 많이 줄었지만 막 보물섬이나 뭐 이런 잡지 만화 잡지 있었잖아요. 제가 연습장에다가 이제 만화를 그려가지고 저 혼자 막 다음 주에 계속 막 이렇게 연습장에 적어가면서 반 친구들한테 보여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재밌는 만화책 아니면 소설이라든가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제 친구들한테 그 봤던 얘기를 하면서 친구들이 막 웃고 막 이렇게 즐거워하고 막 좀 스릴 넘쳐하고 이러는 반응을 보는 걸 제가 되게 즐겼던 것 같아요. 예. 이거 뭐 어린 마음에 되게 어리석은 생각인 것 같은데 그림을 너무 못 그렸어요. 그림에 대한 훈련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그림을 못 그리는데 뭔가 이야기는 펼치고 싶고 그러니까 영화 쪽으로 이제 막 더 관심이 많이 가게 됐고요. 어렸을 때 봤던 뭐 스필버그 영화 뭐 이런 걸 보면서 그때 시절에 그냥 저는 제가 좋아하는 학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제일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연극영화과에 가게 됐고 예, 단편 영화를 한 편, 두 편 뭐 이렇게 찍어가면서 그때도 제가 연출자가 될 거라는 그런 막 강렬한 열망이나 그런 거는 없었는데 그냥 뭔가 한 편 한 편 더 만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예, 작업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뭐 그렇게 다른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지금도 제가 연출을 하고 뭐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는 일을 하지만 저는 지금도 너무 부족한 걸 많이 느끼고요. 그렇게 막 대단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천한 자질이지만 다른 능력은 더 보잘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어떤 재주가 있었다면은 그래서 또 다른 일을 많이 찾아 헤맸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다른 재능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늘 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운 좋게 제안들을 받고 지금까지 연출자로 작가로 예, 살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뭔가 분위기가 다운되는 느낌이 확 드네. 예. 예전에는 뭐 소위 많이 이런 생각들을 했잖아요. 영화는 굉장히 뭐 공들여서 찍는 뭐 예술처럼 느끼고 드라마는 굉장히 빨리빨리 찍어야 되는 어떤 또 대중적인 측면의 매체라는 그런 게 제가 최근에 느낀 거는 두 매체의 장단점이 절묘하게 닮아가고 있다. 는 느낌을 좀 가졌어요. 지금은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도 훨씬 진중하고 깊이 있고 예, 그런 어떤 이야기와 소재와 어떤 그런 연출도 가능해진 게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 경이로운 소문 같은 경우는 조연들까지 다 이렇게 연기를 예,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기쁘고요. 우디 알렌 감독이 어떤 책에서 그런 말을 했었는데 보면 우디 알렌 감독 작품 보면 배우들이 너무 연기를 잘하기 때문에 예, 그 어떤 비결 같은 걸 물었을 때 자기는 캐스팅한 것밖에 없다 캐스팅이 전부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 되게 공감하고요. 저도 캐스팅을 할 때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이는 편입니다. 이뻤고요. 야 이렇게까지 반응을 얻을 줄은 몰랐다. 생각지 못했던 큰 반응을 이렇게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유명 웹툰으로 원작을 작품을 한다는 거는 정말 뭐 상투적인 표현으로 양날의 검? 독이 든 성배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이렇게 인기가 있고 검증된 작품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어떤 작품의
시선과 어떤 기대를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그런 원작의 이야기 자체가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이제 좋은 재료를 갖고 작품에 임한다는 거는 너무나 행복한 일인데 기쁜 일인데 이게 웹툰이라는 매체와 영상이라는 매체의 엄연한 차이가 있고 웹툰대로 그냥 찍는다고 해서 이게 능사고 그게 정답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영상에 맞는 각색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어떤 이야기는 16부 드라마로 하기 위해서는 또 캐릭터나 설정들이 좀 변화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쉽지만 원작에 있는 거를 뭐 그 빼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지점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원작 팬들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부분에서 또 불만을 많이 갖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 웹툰 원작의 어떤 좋은 원작으로 작품을 하는 제작진들은 정말 그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의 심도 있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각색의 시간과 어떤 회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선의 어떤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같은 경우는 되게 대중적인 감독, 그 다음에 블록버스터를 70년대 조스부터 이제 블록버스터 감독이라는 어떤 대중 감독이랑 흥행 감독이라는 감독에서 어떻게 보면 시작돼가지고 이를테면 그 후반기 작품들까지 거의 한 40년 가까이 어떤 이런 대중 문화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대중과 호흡한 위대한 감독이라는 측면에서 너무 존경하고요. 또 한 분의 감독님은 이제 마틴 스콜세지인데요. 뭐 제 나이 때 아마 남자분들은 다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국가주의 감독으로서 본인의 어떤 이야기를 평생에 걸쳐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감독이라는 측면에서 뭔가 스필버그 감독이 이제 좀 대중적이라면은 마틴 스코세지 감독은 좀 더 개인적인 얘기로서 정말 사실적이고 이런 리얼한 어떤 그 도시의 밤거리의 얘기 같은 걸 너무 생생하게 담아내는 캐릭터들도 어떻게 보면 스필버그는 따뜻하고 뭐 이런 인물들이 좀 더 많이 출연한다면 스코세지 인물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현실에 있을 법한 비열한 인간들 이런 삶의 다크한 모습까지도 너무 잘 보여주는 감독이기 때문에 저는 스콜세지 감독의 영화 보면서 연출자로서의 또 다른 면으로서 제가 많이 연구하고 반복 관람을 했던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이번 드라마를 하면서 이 작품이 굉장히 다양한 색깔의 장르가 많이 다 버무려져 있는 작품인데 코미디 장면을 찍을 때 되게 기분이 좋고 유쾌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차기작이 될지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요즘은 잘 안 쓰는 표현이죠. 요절복통 코미디를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느 배우, 이런 질문이 제일 어려운 건데 아마 저기 몇몇 배우분들께서 본인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뭐 제 바람이기도 하고요. 뭐 오랜 시간 대중들과 호흡하고 함께했던 연출자 뭐 이렇게만 기억돼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과 같은 시청률, 지금과 같은 뜨거운 반응이 있을 거라고는 사실 아무도 생각은 못했던 것 같고요. 사실 이런 판타지 액션 이런 장르의 드라마가 크게 잘 됐던 사례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드라마를 즐겨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현장에서 전쟁 같은 촬영이었어요. 액션과 CG와 뭐 이런 부분들이 전쟁 같은 촬영장이었는데 늘 웃으면서 작업을 임해준 배우들
그리고 정말 힘든 작업이었지만 역시 정말 큰 불평불만 없이 정말 늘 소통하면서 작업을 같이 해준 여러 파트의 스텝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쫑파티나 뭐 이런 뭐 포상 모임 자체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차분하게 앉아서 고맙다는 말씀들을 다 드리고 싶은데 그런 자리 자체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너무 수고하셨고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연출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이런 조언을 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요. 저는 예전부터 사실 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좀 설명을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일에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다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현명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액션. 만약 내가 액션 배우가 된다면 어떤 감독님과 함께 촬영해보고 싶나요? 이 질문은 뭐 제가 오래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은 질문 같아요. 유승환 감독님, 아라한 장풍 대작전 시나리오를 썼었는데 기회를 주셨던 분이기도 하고 은인으로 생각하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국내와 해외를 다 통틀어서 저는 좋아하고 팬이기도 하고 리스펙트하는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액션 배우가 된다면 유승환 감독님과 함께 촬영해보고 싶은데요. 다큐멘터리. 만약 내가 다큐를 만든다면 다루고 싶은 소재는 무엇인가요? 제가 음악을 좋아해가지고요. 음악 다큐 만들고 싶고요. 음악 다큐를 만든다면 일렉트로닉 음악과 힙합 소재의 다큐를 만들고 싶습니다. 경이로운 소문의 카운터가 된다면 가지고 싶은 초능력은 무엇인가요? 금연? 뭐 이런 걸까요? 네, 금연이나... 규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예, 뭐 그런 초능력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SF, 만약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요?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보드 게임도 하고 영화나 예능을 보든 뭐 TV를 보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재미없네요. 뭐 지구 멸망한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피디님께서? 이럴 때 또 뭐 작품을 연출하고 싶다고 하면 너무 폼 잡는 것 같잖아요. 예. 경이로운 소문에서 탐나는 배역이 있다면 혹시 뭐 어떤 거 탐나는 거 있으세요? 지청신? 왜요? 아, 뭐 있어요? 예. 탐나는 배역이 있다면 저는 백향이? 예, 백향이. 악귀니까 나쁜 악역인데 살인하고 이런 모습은 떠나 그건 배제하고 가장 자신의 본능과 감정에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런 배역은 이렇게 뭐랄까 뭔가 뭐 이렇게 배우는 아니지만 되게 좀 재밌는 배역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백향이를 뽑고 싶습니다. 지금 다음 작품 논의 중에 있고요. 잘 진행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차기작에 대한 어떤 윤곽과 뭐 이런 게 결정될 것 같고요. 또 빠른 시일 내에 또 다른 좋은 작품으로 대중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 게 저의 지금 목표입니다. 예, 경이로운 소문 많이 이렇게 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터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